안녕하세요. 전국의 이슬길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야, 오늘 36도입니다. 36도 내리쬐고 지금 잠시 구름이 가렸는데 어마어마하게 내리쬐는 폭염입니다. 그 폭염 속에 포도농장, 경상북도 영천에 와 있습니다. 영천에 포도농장이 밀집되어 있는 곳인데 전체가 지금 포도밭입니다. 이 폭염 속에 이제 포도가 추석 전에 나올 것 같은데 포도 농원에 와서 농부들의 이야기, 포도밭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찾아왔습니다. 잠시 후에 포도 농사를 하시는 농부를 만나 보시겠습니다. 자,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이거 이렇게 무더운데 이거 농사 엄청 힘드시겠어요. 와보니까 36도. 와, 푹푹질해, 푹푹져. 완전히 뭐 진짜 땀이 범벅입니다. 그러니까 땀 범벅이 아니라 완전 이거 무슨 찜통이네, 찜통. 이 찜통 속에서 포도 농사를 지어야만 하는 어쩔 수 없는 그죠? 삶을 살아오셨어요. 그죠? 운명이죠. 포도 농사 얼마나 하셨습니까? 저는 한 지가 8년? 아, 8년째? 예. 이야, 근데 와보니까, 여기 전체가 뭐, 사방팔방에 포도에는 없네요. 몇만 평입니까, 도대체? 이쪽 지역은 이제 보현산 포도라고 옛날부터 포도 집산지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아, 보현산? 예, 보현산 포도. 오. 우리나라가 지금 소백사라고 보현산이 있는데, 네. 1년 중에 일조량이 제일 많은 데가 천문대가 들었습니다. 천문대? 예. 네. 소백산의 천문대. 소백산 천문대. 보현산 천문대. 보현산 천문대. 1년 중 일조량이 가장 많은 데가. 가장 많은 곳이야. 예. 그러니까 포도가 잘 되죠. 아, 역시 포도는 물이 많아야 되는군요. 그렇죠. 그 날씨가 상당히 바뀌었어요. 그 올해는 다른 해보다 비가 좀 덜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 관리를 잘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이 없으면은 아주, 옥수수도 마찬가지지만 포도는 더더욱 그러겠네요. 그렇죠. 평수 따지면 전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제 같은 경우 혼자서 2,400평 정도. 2,400평이면 어느 정도 양인지 제가 몰라요. 포도 박스로 나오면 몇 박스 나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판매되는 박스요. 지금은 포도 종류가 사이머스캣, 네. 모루포도 종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네. 수치는 안 나오는데. 대략적으로. 대략적으로 계산이 농사를 이 정도부터만 1년에 한 금액으로 네. 금액으로 한 1억 5천, 1억 8천 매출액이? 예. 한 2억 가까이 되시는 거네. 잘 지으면 2억. 잘 지으면 2억. 그럼 뭐 저희 뭐야 비료값이다 뭐 노동값이다 이런 거 다 제하고 나면은 순이익으로 보면은 1억 한 2, 3천 그렇죠. 나오는 정도. 1억 2천, 1억 3천 정도. 어허. 그러면 이게 그 이제 좀 있으면 추석 아니에요? 네. 그때쯤이면 이제 다 나오는 건가요? 출하가 되는 건가요? 추석 전에 출하하려고 아마 준비를 다 해놨죠. 이쪽 밭은 추석 전에 출하하려고 아마 일찍 준비를 아마 아직 따진 않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추석 전에 출하하고 시기를 맞추고 있는 중이죠. 그 조절을 하시는 거구나. 그렇죠. 그러면은 그 사장님이 지금 그 농사를 짓고 있는 포도의 종류는 몇 가지이세요? 제가 주력 품종은 두 가지입니다. 샤인머스캣, MBA 모루포도. MBA 모루포도. 예. MBA. 예. 그 설명 좀 해주세요. 첫 번째부터. 여기는 원래 MBA 집산지인데, 예. 이 샤인머스캣이 유행한 지가 4, 5년. 샤인머스캣. 머스캣. 예. 일반적으로 대부분 다 합니다. 슈퍼나 뭐 백화점에 다 있으니까. 그게 요즘 대세라 갖고 요즘은 그게 대세. 네, 그렇죠. 2, 3년 전부터 전부 다 이제 이 품종 이거 바뀌었습니까? 바꿨죠. 이쪽으로. 다 바뀐 이유가 있나요? 가격이 모루포도에 3배, 4배 나오니까. 이게 더 비싸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노동력에 비해서 기존 수익이 좋으니까. 방송이 기존 한 만 원 정도. 지금 여기 뭐 봉지 다 씌워 놓으셨는데, 네. 이거 봉지를 언제부터 씌우신 건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요게 이제 봉지 씌운 상태에서 익어 가는 과정이죠? 네. 그걸 보여주세요. 봉지가.
이게 언제 씌우신 거예요? 한 20일 정도? 알이 작을 때? 예, 그렇죠. 자, 엄청 크네요, 송이가. 이 정도부터 한 1kg에서 1kg 200? 오. 가격으로 따지면, 그렇죠. 한 송이 만 원 정도 소매가. 소매가죠? 알이 상당히 좋네요. 오, 이 정도면 지금 전문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이 정도면 풍년작이라고 볼 수 있죠. 이야, 올해는 대작입니까? 그렇죠. 풍년입니다. 요게 이름이 뭐라고요? 샤인 머스캣. 샤인 머스캣. 예. 요즘 나오는 포도의 대세 품종. 그렇죠. 아. 아까 말씀하신 그 가격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이거 소매가. 도매가가? 도매가가 한 만 원 정도? 만 원으로. 소매로 보시면. 가면 보통 이 정도부터 만 8천 원에서 2만 원. 송이에. 아, 그렇다고 합니다. 그럼 이거 저희 뭐야, 그 상품을 나갈 때는 이 봉지 씌운 상태로 나갑니까? 아니면 벗겨서 나갑니까? 요걸 수확해갖고 다시 봉지. 투명 봉지야. 아, 이거는 벗겨내고. 그렇죠. 수확할 때 다 요대로 수확을 해서. 그렇죠. 그 투명 비닐봉지에 다시 담는 작업이 되는 거네요. 무슨 봉지라고요? 재배용 봉지. 이게 재배용 봉지죠, 그럼? 그렇죠. 아,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 지금 한 요 정도 되면은 언제쯤 그 딸 수 있는 거예요? 8월 25일에서 30일 사이 정도 안 되겠습니까, 원래는? 8월 말 정도네요, 그죠? 예. 그러면은 이제 추석은 이상호 씨 다 이걸로 잡수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죠. 전국에. 그 여기서는 직접 그 소매 판매는 안 하시죠? 네, 여기는 농협 공판장에. 공판장에 전부. 예. 나가서. 전량 가락동. 가락도 서울에. 예. 아, 서울하고 또. 여기. 광주 뭐 전국으로 농협에 연관된. 전국 농협에 다 예. 나갑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그럼 무슨 상품 이름 뭐예요? 저기 그 여기. 무슨 조합으로 나가는 거야? 보현산 포도. 보현산 포도 장목반. 장목반. 아, 통합을 해가지고. 야, 그렇죠. 아, 그 박스가 있겠네, 그게. 그렇죠. 그 알이 얘네들은 뭐 조금만 있을 때 이거 씌워주는 거야, 이렇게? 그렇죠. 나올 때. 야, 형님 약치거나 뭐 이런 거. 자, 여기서 잠깐 우리 농장의 포도 농장의 그 장점이라고 할까? 또 그런 것, 포도의 당도라든가 어떻게 이렇게 조절을 잘해서 맛있게 우리가 농사를 짓는다. 뭐 이런 자랑거리 한번 말씀을 전국에. 이쪽은 보현산 자락에 거의 땅이 석회질이 충분합니다. 아니, 땅 자체에. 토질이. 그렇죠. 옛날에 물, 이거 지하수라든지 먹으면 전부 다 석회질입니다. 석회질 땅에. 그 사람한테는 안 좋잖아요. 그 사람한테는 안 좋지만 포도에 있는 종입니다. 아, 포도는 석회질 성분이 있어야. 그렇죠. 아, 그 영양분으로 작용을 하는구나. 석회질 성분이 거의 칼슘. 아하. 그 성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도 전부 다, 뭐 황토. 네. 이거에다가 당도는 잘 오르고, 일조량 많고. 그러니까, 이쪽이 포도 집산지로 유명하죠. 보현산 포도 가면, 서울 올라가면, 그래도, 아, 옛날에는 1등으로 다 잡아줬습니다. 아. 네. 8년간 농사 지시면서, 실패한 적은 없으십니까? 실패 많이 겪었죠.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어떤 우여곡절? 일일이 힘든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어느 때였습니까? 작년. 작년에 뭐 어떤 때였죠? 이 영양제 과다 시비로 인해가 포도 알이 열과. 영양제를 너무 많이 줬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본인 실패네. 그렇죠. 날씨 그 아니, 날씨 영향이 80%. 작년에는 여기에 시간당 70mm 비가 세번 왔습니다. 아. 그러니까 물이 여기에 찼네, 찰랑찰랑. 예. 차버리니까 포도나무 밑에 비가리 밑에 이날 때까지 있던 질소질이라든지 모든 영양분을 갑자기 네. 확 빨아당기니까 견디지를 못하고 다 터집고. 그래 작년에는 그렇구나. 참 이 포도 농가들이 상당히 힘들었네요. 예. 올해는 그와 반대로. 원래 풍년 가뭄이죠. 가뭄인데 아니, 농사가. 관수시설이 잘 되어 있으니까 물 붙지는 안 하고. 이거 어디서 끌어오는 거예요? 물은? 지하수입니다. 지하수는 풍부하네. 예. 아하, 그렇습니다. 자, 이제 다른 품종 그
또 소개할 곳이 있으니까 한번 이동해 보시죠. 이 안에 들어와 보니까 또 포도 알도 틀리고 크기도 틀리고 달라요. 여기는 어떤 품종이 있는 여기는 겁니까? 제가 시험 재배하는 곳입니다. 신모델. 아, 신모델을 신품종을 테스트로 네. 재배를 해서 성공하면 그거를 확장시키는. 네, 그렇죠. 아, 그야말로 여기는 실험실이네. 네. 그죠? 아, 그런 곳입니다. 몇 가지가 있어요, 여기는? 8가지가 있어요. 그 8가지를 지금 시험 재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야, 이거야말로 대박이네. 여긴 그야말로 포도 연구소네. 그렇죠. 박수 주세요. 이야,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입맛을 돋궈주기 위해서 열심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자, 비가 오나.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비가 오나. 다음 대도 끊으세요. 자, 근데 그 순간에 딱 이게 꺼져버렸어. 자, 다시. 그게 좋잖아. 비가 오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거 한 소절만. 자, 시작.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아 부으나. 원래 제가 맞습니다. 이 농부들은 자나깨나 24시간 참말로 이 포도밭에 한 발짝이라도 더 걸어 다녀야 그 소리를 듣고 얘네들이 기가 막히게 또 당도도 높아지고 품종도 좋아지고 그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 그럼 여기 안에서 이제 하나하나 소개를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먼저 소개해 주세요. 이런 품종은 잠깐만요. 아, 됐어요. 그대로. 네. 예. 요 품종은 바이올렛 킹. 바이올렛 킹. 네. 아. 왕이 끝에 다 킹이 들어가네. 그렇죠. 바이올렛 킹입니다. 네. 그 송이가 약간 작아요. 그죠? 아주 알이 대과종이니까 크게 키우면 색깔이 안 잡힙니다. 아, 색이 안 나옵니다. 그렇지. 아, 색 농도를 잡아주기 위해서. 그렇죠. 그 조절하는 거구나. 그 정도 되면은 저희 뭐 당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도는 23브릭스가 올라갑니다. 최고가 얼마 정도 올라가요? 23에서 25브릭스인데 지금 우리가 출하가 22마 이상 되면 이상되면 다 네. 상품으로. 지금 아직 가격 같은 건 결정이 안 된 거죠? 그렇죠. 신품종이기 때문에. 신품종이고. 그 요런 품종들은 여기서 최초로 개발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전국이 많죠. 많습니까? 네. 많아도 다 지역의 그 뭐 토지도 다르고 온도도 다르고 재배하는 분도 다르기 때문에 맛도 그렇죠. 다르겠죠. 이 땅에 과연 어느 것이 맞고 어느 것이 자기네. 아, 그렇지. 최적의 그 품종을 찾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다음 봅시다. 이야, 이거는 뭐 자두예요. 포도가 자두 같아. 이거 무슨 품종입니까? 이 종류는 루비 로망. 루비. 로망. 로망. 예. 일본서 한 송이 경매가 1300만 원. 한 송이에? 네. 지금 현재? 아니요, 일본은 참치가 3억 하듯이. 예. 이 경매로 해가 전 세계에 알리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예. 경매로 한 송이 1300까지 나왔습니다. 언제? 작년에? 한 3년 됐죠. 와. 한 송이에 1300만 원? 네. 그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와, 이거? 하게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한 30만 원 정도? 그렇게 차이가 나요, 가격이? 네, 그렇죠. 일본하고? 일본은 그 상징적으로 1300만 원이지, 거기서. 실제로 그 네. 소매되는 거는 그렇게 그렇죠. 안 된다고. 상품성을 띄우기 위해서 경매로 아. 그런 식으로 하는 거고. 이야, 이거 아직 우리나라에 안 나왔죠? 있습니다. 언제부터 나갔어요? 작년부터 나왔죠. 근데 반응은 어떻습니까? 반응은 이건 좀 희귀 종류이기 때문에 제가 뭐 이 대중적으로는 그 정도 되면 소매가로 한 송이 얼마씩 나갈 것 같아요? 이 정도부터 한 최하 10만 원은 안 넘겠습니까? 이야, 이거 완전 임금님 수라상에 올라가야 되는 거네. 대박입니다, 대박. 그게 뭐라고요? 루비 로망. 루비 로망. 로망입니다. 이야, 끝내주네. 감사합니다. 이야, 요거는 또 무슨 품종이에요? 최신 유망 품종입니다. 최신종입니까? 네. 최신 품종. 네. 이름은? 이건 밝히기 어려운데, 대황옥. 이수길 TV에서만 밝혀야 되죠. 아, 우리나라에 없어요? 있습니다. 아, 품종이 시중에 이게 알려지마, 이거 대중적으로 퍼지기 때문에. 시중에 나와 있냐는 얘기지. 시중으로 작년에. 나왔어요? 네. 여기서 처음 나간 거예요? 아니요. 다른 데서? 네.
그럼 뭐 다른 데서 받아왔네. 그렇죠. 대황옥입니다. 네. 대황옥이라고 하는 포도. 클대짜.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맛이에요? 이건 뭐 스케일 상도 나면서 포도인데 이거는 당도가 25브릭스까지 나갑니다. 와 최고네. 알굴기도 지금 국내 중에서 루비로만과 거의 같은 최대. 그럼 이 상태 더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오, 지금 알이? 알이 이 정도는 커집니다 이거. 오 그렇구나. 아, 이야, 그럼 이게 지금 추석쯤 되면은 알이 자두만해지네. 그렇죠. 그럼 얘네들도 시중에 나오면은 시가 소매가로. 요거는 작년에 시험 재배는 집에서 한 송이에 9만원씩. 와, 이거 저기 뭐야 제사상에 올라가도 아주 귀한. 그렇죠. 밭에서 밭에서나 송이당 5만원씩. 아, 도매로 나가는 게. 그렇죠. 이야, 요거는 생김새가 아주 묘하게 생겼어요. 일명 마이하트라고 합니다. 마이하트. 마이 하트. 하트. 하트 모양이. 네, 이거 보세요. 하트 모양이죠. 아, 진짜 그러네. 하트 모양이 보이네. 네. 이게 알이 더 커져요? 일반 샤인머스켓과 거의 유사 품종입니다. 아, 요 정도에서 약간 더 커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여기서 조금 더. 얘는 그러면은 뭐 맛은 다른 거하고 비슷한데 모양이 특이하다. 그렇죠. 이 말씀이죠? 모양 때문에. 아하. 이야, 하트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이 하트. 이 품종은 뭐 출하가 됐었어요? 아니요. 지금 마이 하트가 출하는 되는데 가격이 안 맞아서 지금 또 이것도 이제. 이런 거는 가격이 얼마나 나갈까요? 샤인머스켓하고 비슷합니다. 아, 그럼 뭐 한 10만원 정도? 아니요, 샤인머스켓하고 이제 송이당 한 만원 정도? 아, 일반 품종이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야, 아주 귀한, 포도, 다양한 품종을 오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아, 요거는 아주 그 청포도예요. 어떻게 색깔도 좋고. 알도 아주 탱글탱글하니 무슨 품종입니까? 제가 이게 코튼캔디라고 심었는데. 코튼캔디. 코튼캔디라고 심으셨는데. 코튼캔디는 아닌 것 같고.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한 품종이 나왔습니다. 아. 맛은 캠벨 향이 좀 쓰기가 있는 것 같고. 캠벨 향이. 씨는 없고. 씨 없는. 껍질째 먹는 청포도 종류인데. 코튼캔디는 아니고 하여간 제가 보는 길에서 이런 품종은 처음 봅니다. 혹시 변이종인가요? 그런 것들만 제가 대박 터지죠. 그죠. 혹시 이 품종에 대해 아는 분이 있으면 연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락처 나갑니다. 이거 우연하게 심으셨는데 이게 나온 거 아니야? 그렇죠. 그죠. 변이종이죠. 맞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하나를 먹어보니까 맛은 상당히 좋아요. 부드럽고. 내년 이 품종으로 가시면 대박 날 것 같은데. 그렇죠. 기획 중입니다. 대박 나십시오. 감사합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아이고, 여기는 무슨 포도예요, 이거? 이게 그 유명한 보현산 머루 포도 농장입니다. 아, 이게 머루 포도구나. 네. 아, 말로만 듣던 포도 농장, 머루 포도 농장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포도 냄새가 물씬 나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익어가고 있는 겁니까? 이 정도 색깔이면 한 달. 한 달 후면은? 그렇죠. 한 달 정도는 안 걸리겠습니까? 한 개씩 이제 색깔이. 잡히면. 아, 변해지네. 그렇죠. 그게 이제 한 달 후면 다 완전히 새까매지네. 그렇죠. 아, 머루포도. 이 지역은 머루포도가 유명하다고 했죠? 예, 원래 머루포도 집산지입니다. 아,
모루포도가 한 달이면 8월 말에서 아니요 9월 초가 돼야 되겠다. 9월 초에 써. 네. 9월 말 사이 수확을 하게 됩니다. 아 9월 초 한 9월 한 달 동안은 모루포도를 이제. 그렇죠. 그럼 추석 중에는 먹을 수 있겠네요, 그죠? 추석들 원래는 추석이 빨라갖고. 그러네. 원래 추석 전 출하는 어렵지 싶어요. 아. 그 올해 이거 잘 된 겁니까? 원래 이 봄 가뭄이 좀 심해서 네. 전반적으로 알이 좀 적습니다. 아, 요거보다 원래는 더 커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익으면서 커지겠죠? 원래 요거는 커지는 종류입니다. 어. 한 달이 남았으니까 뭐 제대로 된 품종으로 만들어지겠네요. 네, 그렇죠. 뭐 자랑만 하세요. 모루포도. 모루포도. 우리 집 모루포도. 전국에서 당도 하나는 1등을 잡아합니다. 아, 그래요? 고연산 모루포도. 그 당도는 뭐가 좌우가 됩니까? 일조량하고 땅이죠. 아, 이 토질이 좋아요? 그렇죠. 아, 파보세요. 토질이 여기도 속해. 그렇죠. 전부 다 황토입니다. 황토입니까? 아, 이 모루포도는 또 황토가 좋아요? 그렇죠. 당도는 이 황토가 최고입니다. 당도는. 아, 아 저 황토 색깔 나오네. 그렇죠. 그러네. 이 지역이. 예. 그 황토지, 황토지. 아. 이 황토 밭에서 모루포도가 제대로 생산이 된답니다. 그렇죠. 귀엽습니다. 색깔이, 토질이 올려보세요. 아, 황토이네. 토질이 황토입니다, 황토. 아주 좋습니다. 이 밭에서 모루포도 생산하고 계신데, 아마도 대한민국에서 당도는 으뜸이라고 자랑하십니다. 가격은 어떻습니까? 가격은 대중적입니다. 대동소이. 5kg 상자당, 이게 출하가 보통 15,000원, 13,000원. 그게 도매가? 그렇죠. 그러면 소매가로 보면은. 잡수시는 분들은 아무리. 2만원 가까이 넘어가겠네. 그렇죠. 전후로. 그렇습니다. 자, 여기는 아, 경상북도 영천시의 포도 농장 보현산 포도 보현산 포도 농장의 주인 농부와 함께 여러 가지 포도의 종류와 가격을 알아봤습니다. 아무튼 올 농사 잘 마무리 잘 하셔서 대박 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국의 포도를 좋아하시는 모든 분들께 한마디 하시죠. 보현산 포도 많이 애용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